자, 이어서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TOC 띵킹 프로세스가 클리어 띵킹을 키워주는 그런 도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창조 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이 TOC 띵킹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나 프로그램, 더 오디세이 프로그램, TOC for Education.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클리어 씽킹을 위한 도구예요. 클리어 씽킹의 능력을 키우는 도구예요. 도구란 말을 제가 씁니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운동을 해서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운동의 도구들은 많이 있죠. 그 중에 수영도 하나의 도구고, 무슨 웨이트도 하나의 도구고 그러겠죠.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영을 하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왜 건강해지느냐? 전신 운동이고, 근육도 이렇게 있고, 생기게 하고, 몸도 유연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배울 것은 수영을 배우면 됩니다. 수영이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할 때마다 근육이 몇 개씩 생기고 또 그 근육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더 예쁜 근육으로 만들고 근육이 많아지면은 신진대사를도 활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논리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건강한 자기의 건강 생활이고 건강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수영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수영이 어떻게 자기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굳이 수영할 때마다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 말. 그게 도구예요. 과학이나 문제 해결의 발전 과정을 골드립 박사는 이 세 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분류 단계, 상관관계 단계, 인과관계 단계. 그렇게 해서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일반 관리적인 부분이든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두 가지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인과관계를 잘 활용을 함으로 해서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립 박사가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 TOC 띵킹 프로세스는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을 대입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물 한 컵만 좀 저한테 저쪽에 있습니다. 응과장님 좀 물 한 컵만 좀 주십시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나 목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 또 이런 원인 행위가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TOC 씽킹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화살표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 화살표가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다른 다이아그램에서 이 화살표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TOC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요. 그게 TP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많이 생각합니다. Assumption. 아까 제가 가정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은 발산적 사고다. 상상적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볼수록 좋다.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assumption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TOC thinking process가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제가 trio라는 말을 쓰는데 자 가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assumption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는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학습을 따르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을 이유로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더 타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믿음은 맞다고 가정하고 주변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도 하나의 가정에 해당돼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한 생각의 근거입니다. 사실, 의견, 관찰, 믿음, 기대, 경험, 해석, 개념, 예단, 법칙, 데이터, 상식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대도시에서 밤늦게 걷는 것은 위험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근거에서 시카고를 여행할 때는 밤에 외출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행동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시카고 외출 안 하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OC Thinking Process는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을 많이 활용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발산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상상적 단계에서 하는 거. 근데 이게 발산적 사고입니다. 이런 말 안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머리만 아프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가정을 만듭니다. 이 길에 대해서 배우려 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질문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잘못된 가정을 거기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가게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 지갑을 두고 왔어요. 뭡니까?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정이죠. 근데 자기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가게를 갔어. 그래도 결과가 나빠졌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잘못된 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요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사람. 그럼 어쩌야 됩니까?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어. 그래서 TOC에서는 이 어썸션에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가정인가 맞는 가정인가를 보면서 개선을 건 개선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다. 그래서 가정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뭡니까? 가정이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봐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지. 자,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수렴적 사고를 하지만은 이 가정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발산적 사고를 하고 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떻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TP가 쓰이느냐 간략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휴가철 갈등인데 스티븐 코비의 이 책에 나온 겁니다. 때는 휴가철이다. 남편은 가족들을 데리고 호수가 많은 지방에 가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고 싶어한다. 이 휴가는 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1년 내내 계획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이번 휴가를 이용해서 약 250마일쯤 떨어져 살고 있는 병든 어머니를 방문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볼 기회가 없으며 이번 기회가 그녀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성공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중도의 생각, 많은 잠고의 감정은행 계좌, 승승의 사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소망을 공유해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런 소망을 공유하면서 같은 편에 서서 부부가 잘 살 것이다. 이게 스티븐 코비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TOC Thinking Process는 이러한 상황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클라우드라는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문법 설명은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 그러면은 이런 다이어그램이고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 하얀 칸에다가 가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를 문병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가는데 왜냐하면 가정이 뭐예요? 직접 뵙는 것 이상 좋은 문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려고 한다. 이게 아내의 주장이다. 이런 것들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을 들춰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정의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부유로 만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유가 안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보는 거.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산출하는 거예요. 창조예요. 여기서 얻는 것은 해결책 그 자체입니다. 민물낚시를 아내, 남편이 한다든가 뭐 이쪽이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레저 활동을 배워가지고 꼭 낚시가 아닌 다른 것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에요. 이 중에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이에요. 다만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골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소망을 공유하고 문제를 사여놓고 해결하죠. 이렇게 되겠죠. 해결책을 찾으면 구체적으로 그건 창조물입니다. 해결책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그대로 나옵니까? 승승의 사고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소망을 공유한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옵니까? 곧바로? 그건 창조물은 아니야. 이렇게 창조해봐라 하나의 어드바이스지. 근데 COC 네? 클라우드 이 다이아그램을 써서 하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은 창조물이라니까. 그냥 크리에이션이에요. 결과고 창조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텐저블하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건질 수 있는 거, 뭔가가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선생님 말씀은 어디 가서니 많이 들어. 이런 훈계의 말씀은 많이 듣는다고. 공자 때부터 많이 있었어. 저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고 그것이 클리어 씽킹이에요. 클리어 씽킹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창조입니다. 이거는 실제 실무에 적용했던 겁니다. 체인지 매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했죠. 외조 생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의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정량적 판단과 정성적 판단을 결합시켜서 의사결정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자가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자가 생산이 지금 별로 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수익성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조 생산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 매트릭스에다가 지금의 상황을 전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툴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분석한 거예요. 화살표 인과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상황 추가 대책 해서 결론이 뭐냐. 자가 생산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부작용까지 해서 핵심 이슈. 그래서 의사결정의 핵심 이슈는 수익성 있는 다른 제품의 신시장을 개척을 하느냐 마느냐가 외주로 빼든 내가 자가 생산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신시장 개척 영향은 그런데 자가 생산 영향 경우보다 외주 생산의 경우가 더 크다. 이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만약 신시장 개척의 전망이 좋다면 외주 생산이 유리하고 만약 신시장 개척이 불확실하다면 자가 생산이 달려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론을 얻기까지 이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 칸에다가 이걸 채우느냐 이건데 이게 TOC thinking process에서 인과관계로 활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와 그 다음에 assumption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써봅니다. 메서드 1, 메서드 2, 메서드 3 여러 가지로 이 문법은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어썸션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썸션. 그래서 어썸션의 챌린지를 해가지고 대책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 따라갑니다. 가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부작용까지 예방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썸션들을 들춰보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아까 요약한 것이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툴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료를 만들므로 해서 어떻게 됐냐? 사내의 공감대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사장은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건지 그 논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자료 하나로서 그 논리가 전부 직원들한테 공급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요거는 사실 제가 2006년에 한국일보에 투고했던 그 투고 자료입니다. 네, 한 10년 전 사진인데 외국어고 입학생을 광역자치단체 출신 중학생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의 입안 목적이 내신 성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입제도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보다 많은 학생들을 어문계열로 진학시키고 무분별한 외고 신설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때 무슨 그 교육부총리가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TOC 띵킹 프로세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견해를 피드백을 한 그 글을 한국에 투고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입학 지역 제한이라는 정책이 입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외고 학생들에게 어문계열 진학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고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비어문계열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세계일보 금년 9월 15일 날 이런 기사가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아래와 같은 외국어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10명 중 7명가량이 어문계열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어학경제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외국어고 설립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자, 이 기사도 저는 사실 뭐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문계열 진학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문계열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이 문제다.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실은 어쩌냐고?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문계열만 가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유리하냐고 말이에요. 왜 그거 만들어갖고 학생들을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강제로 어문계열로 가게 하냐고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분석을 해서 했었는데 뭡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10년이 지나도 바뀐 거 없고 제가 봤을 때 옳은 방향으로 별로 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도 있지만 이쪽은 제가 문외한이에요. 근데 그때에 제가 분석을 했던 게 뭐냐. 요 엑셀 시트에다가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목차가 있고 모든 자료들을 제가 좀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발산적 사고다 그 말. 여러 가지로 수정을 했어. 각계 반응, 김진표 교육부총리 인터뷰 내용 해서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추진 이유 이렇게 if then 뭐 이런 논리. 그래서 뭔가 정책을 한번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해봤어요. 별로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은 아까 했던 뭐 그런 취지로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했는데 이 안에 지금 뭔가 있죠?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비평적이고 비교 평가에서 뭔가 이런 쪽으로 계속 결론을 이제 끌어가는 그런 어떤 거다 이 말. 그 전에 저는 여러 각계 의견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온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을 해서 요걸 가지고 정책 일기를 해놓고 요거를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투고를 한 거예요. 그냥 투고하고 끝났어요. 나오면. 더 이상 문제 안 걸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답답함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그죠? 이거 딜러 지원 시스템. 자,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어느 회사에, 이거는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계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그 해외 판매하는 딜러들이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를 더 많이 팔게 지원을 해줄 거냐. 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딜러 상황 계획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회사, 공장, 해외법인 딜러의 UD 리스트를 작성해요. Undesirable Effect라고 해서 현재 상황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책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기반으로 어떤 기본 정책을 위반하는, 여기까지 갔던 건데, 그냥 그 자료만 한번 살짝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 직원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딜러들이 수주량이 3배 내지 5배입니다. 딜러들이 3배 내지 5배를 더 많이 팔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문제 목표입니다. 이게 해야 될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밑에다 전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러려면 이것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뭐예요? 생각을 발산을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이 자료를 조금씩 다듬어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조금씩 다듬어요.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근데 요 노란 것까지는 좀 다듬어진 거고, 요거는 안 다듬어진 거예요. 직원들이 해놓은 이야기들이야. 그냥 놔두고, 그냥 가지고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을 하고, 또 이거를 더 다듬습니다. 계속. 제가 여기서 발산적 사고, 실험적 사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 thinking process의 툴을 한번 써봅시다. 쓰는 법을 알려주고 생각하는 법,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아직 정리 안 된 것들 또 밑에 있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진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디를 조사를 시킵니다. 당신들 지금 회사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뭐예요? 그걸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몇십 개가 나열이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축약을 시켜서 한 일곱 개 정도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게 우디예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하고는 해결하고 싶은데 여지껏 해결 못하면 만성적인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구름이에요. 이걸 우디 클라우드라고 그러는데, 우디 하나하나마다, 일곱 개 우디마다 클라우드를 그려가지고, 아까 그 스티븐 코비 했던 그렸던 그림 비슷한 것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썸션들이에요. 전부 다 어썸션이 맞냐 틀리냐 이것들을 검토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썸션이 발산적 사고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 대책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시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옵니다. 하나의 우디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딜러가 안고 있는 우디에 대해서 솔루션 5.1번이야. 그래서 고객 불만 요구사항을 모두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대책 비슷한 게 나온 거야. 아, 이거는 고객 욕구 충족이고 고객 불만 해소구나.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쭉 또 정리를 해봤더니 고객 이런 한 9가지 정도 이슈에 이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딜러가 물건을 3배 내지 5배 더 잘 팔 수 있다. 이런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더 정리를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 로직 다이어그램도 다시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리고 대책도 이제 9가지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건 이제 회사 그 이제 프로젝트 했던 분이 작성한 건데, 대략
그 모습을 이제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분석 과정들을 이제 나름대로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뽑아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인데, 제가 이 로니스 띵킹 게임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로니, 로니, can you help us through? Well, if and when we use. 지금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것은 if then 로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 로직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교육방송 같은 곳에서 이게 무료로 이런 방송, 요 애니메이션을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냐,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if 된 로직을 쓰면은 네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 네가 풀고자 하는 선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는데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냐, 어떻게 하면 비눗물이 안 들어가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샤워. To the bathroom Ronnie loves to go. But to shampooing his hair, he always says, no, no, no. Ronnie says that if his mom shampoos his hair, then what will happen? The soot might get into his eyes and burn. If so, what can we do?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While if and then we use, we can solve any 생각해봐요. problem we choose. Let's think. Do you have an idea? How can Ronnie have his hair shampooed without getting soap in his eyes? If Ronnie wears water goggles, so then the soap will never get in his eyes. If from the beginning we think of the end, then any problem we can mend. And now, children, it's your turn. 안경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냐? 또 다른 방법 생각해봐라. 그러면 눈에 샴푸가 안 들어가는 거, 다른 방법이 보이냐? 생각해봐라. By using if and then, it is so simple to find how to solve problems of any kind. If 된 로직 간단하게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if 밑에다가 네가 생각하는 거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게 바람직한 쪽으로 되면은 그게 문제가 풀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걸 하나 골라서 해보는 거잖아요. 뭡니까? 달산적 사고, 수정적 사고죠. 그죠?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죠. 창조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보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자세, 이런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다. 이건 골드 박사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명확한 사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 두 개를 하나의 말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물론 이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 이 도구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그램을 쓰면은 그 다이아그램 안에 이 요소들이 녹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이아그램 안에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사실은 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구분하고 이쪽에 매여져서 한쪽만 이거다 한쪽만 이거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오히려 창조의 기여도가 낮지 않느냐. 요즘에 창의적 무슨 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창의적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창조적이란 말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정말 창의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면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크리티컬 씽킹도. 근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크리티컬 씽킹이 창조 능력을 방해한다 하면서 이 좌뇌보다는 우뇌를 써라. 오히려 이쪽을 조금은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클리어 씽킹 하나를 쓰자. 그것은 골드립 박사가 더 초이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보다 더 큰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긴감, 민감 이런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왜? 나는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럭키한 거죠. 아주 큰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은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 내지 증거가 있으면은 그건 럭키한 거예요. 왜? 나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것이 더 크다,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TOCTP는 이 클리어 씽킹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도구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 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 투명하단 말은 사실 부지불식간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트랜스페어런트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창조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사실 그거를 제가 지금 몇 개 제가 직접 뭐 경험하고 했던 그런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